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멋진 포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바라보시고 멋진 포즈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어서 또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네. 미스트롯의 탬버린 여신 우리 박성현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현 씨는 2018년 복숭아로 데뷔를 했는데요. 원래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돌급 리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앙으로 오셔서 멋진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진도 씨께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998년 고향가는 기억나시죠? 네, 중앙에서 사진 촬영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수분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희비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들꽃처럼으로 데뷔, 2012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올해 10대 가수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당신은 바보야, 모르나바드, 좋은 같은 흑주목들이 많습니다. 신곡 자갈치 아지매로 다시 한번 더 인기몸을 중이신 우리 이혜리씨 잠시 다재다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게 여기서 또 자, 멋지게 우리 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팬들에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